그 한키 하기 전에 포스키아 다 할 줄 아시죠? 혹시 포스키아 아세요? 이걸 보고 들었어요. 포스키어를 해가지고 저희가 출석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체크인 개념을 하고 있는데요. 모르시죠?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그래서 아시는 분들만 체크인 해주시고요. 모르는 분들은 사진만 찍어주세요. 우선은. 그래서 SNS 배우고 오셨잖아요. 저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SNS 시켜서 사진도 찍고 같이 올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잘 나왔는데? 화면에서 안 나온다는 게 항상 안타까움이야. 이게 몇 등이냐면은 SNS에서는 오픈 하시는 거예요, 다. 오픈 안 하시면은 SNS 할 준비가 안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 그 강의를 왔을 때부터, 그러니까 와서라도 한번 이렇게 하시는 습관 좀 갖고서 하시면 실질적으로 진짜 실무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시거든요. 듣기 때문에 계속 제가 시키고 있습니다. 사진을 열면 카메라를 열면 이렇게 느껴요. 그런 게 문제일까요? 그런 게 좀 안 다르던가? 다른 것들은 어떤데요? 앱들, 다른 앱이라든지 그런 건 괜찮았어요? 아, 지켜 이런 근데 이게 카메라만 있는 게 영상을 많이 넣어버렸을까? 이런 것이? 네, 그런 거 이제 알아요. 이제 컨셉 바꿨어요? 네, 바꿨죠. 포스케어. 좀 준비 안 되셔서 다음에 오실 때 빨리 오시던가 좀 남으셔야 될 것 같아요. 세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인터넷 쓸 때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안 쓰시고요. 크롬을 씁니다. 크롬. 크롬 쓰세요? 아니, 크롬 안 쓰시죠? 혹시 크롬 쓰세요? 예, 나 쓰세요. 그분만 좀 하시는 거고 다른 분들 다 크롬을 쓰시니까요. 네, 포스케어라고 크레이 스토어 가신 다음에 하나도 핸드폰에 크레이 스토어 가신 다음에 포스케어라고 한번 찾아보시고 다운로드 하세요. 있으세요, 포스케어? 아이디요? 저희 그거를 한... 저요? 제 아이디가 한참 인사관계가 있나? 혹시 아이폰 쓰시는 분 계세요? 아이폰? 서울 거. 그 친구는 잘 쓰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갤럭시 정도는 괜찮은가요? 네, 괜찮습니다. 근데 안정적인 거는 아이폰이 더 좋고요. 촬영이나 뭔가 그게 핸드 소장이라면 아이폰이 더 낫습니다. 그렇긴 하고 여기 올라가는데. 근데 그 외에 일반적인 거 쓰실 때는 그냥 안드로이드 폰이라고 하죠? 갤럭시나 아니면 폰이나 같은 폰이 다 구글 계정을 대여해 드리거든요. 그 폰을 쓰시는 게 낫습니다. 아니, 안 받았어. 아, 그렇군요. 모래 가서? 그건 클레이가 아니, 결제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방금 했거든. 그래서 이게 나온 거. 아, 그럼 콩 보시는 거예요? 나온 거예요? 검색이라서 그런 건데.
들고 있고, 네. 분명히 잘 있어요. 근데 트위터 하세요? 트위터 아이디 여기를 여의도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나사와 영 가나사와 한국이라고 치면 뭐예요? 다 아니요 이걸 지금 저희가 올리 페이스북에 올리는데요. 네. 가나사와 수요 불비강자. 네. 그다음에 장소가 여의도. 가나사와 가나사와 신미 연구원. 신미 그렇지 않아요? 이거 진짜 페이스북 저요? 저는 에디팀이 블로그를 에디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자꾸 걸리니까 크롬만 쓸 수가 없더라고요. 크롬만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자꾸 익스플로러가 열리거든요. 계속해요. 트위터. 블로그 사진 같은 상자들은 제한이 많더라고요. 아. 항상 주로 그런 일을 했는데 설치는 MJ KANG 하고 있나? 저요? 저도 찾았어요. 휴대폰이 옆에 좀 갖고 있어요. 포스케어. 포스케어요? 정선생님 포스케어 옆에 그냥 조금 흰색으로 생각하는데 그냥 오셨는데 하나 둘 셋 하나 안녕하세요. 아직 딱 여기 앉으셔야 되네요. 그럼 어디서 탄 거죠? 포스케어요? 크로스코 예, 여기 탄다 하네.
하긴 그렇게 무조건 구비고 무조건 해야겠다는 뭐가 문제가 아니냐고 지금 뭐가 문제가 있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거하고 이거도 지금 다 문제가 있으세요. 좀 계정이 조금 막히신 것 같아요. 이것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핸드폰하고 컴퓨터하고 다시 동기화하셔야 됩니다. 구글 동기화해버려요? 네, 구글 세팅 한번 하셔야 돼요. 이제 녹음을 해야 합니다. 미팅하거나 아니면 누구하고 약속 있을 때 아니면 밥을 먹거나 아니면 기타 등등 내가 장소에 갔을 때 이걸로 스캔을 하시게 되면은 포스케어도 되고요. 그리고 트위터와 페이스북에도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내가 안 하더라도 다른 곳 트위터와 페이스북에도 연동이 돼서 바로 같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에 막 100여 개씩 그냥 막 쫙 들어오고 그냥 안 오시는 거예요? 네, 그거 좀 보세요. 안 보신다고 그러세요. 아니, 포스케어를 술 없이 많이 들어와요. 비즈니스 쪽으로 쓰셔야지. 그 자신의 그 뭐 거실에서 뭐 그런 거를 자꾸 쓰시더라고. 네, 그런 사람은 별로. 네. 왜냐하면 뺀처럼 할 수가 있어서 그래요. 포스케어가 잘하면은 뺀지를 줍니다. 배지를 선물을 주어줘요. 잘했다고 메이저 같은 것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체크 뭐 세 번 이상 하게 되면은 세 번 이상 있다고 하면 배지를 주고 그리고 다시 포스터 배지에서 다시 왔다 이 장소에 왔다 하면 그거에 대해서도 배지를 주고 막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게임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 거는 이제 공유가 되는 거죠. 페이스북도 처음 할 때 막 뭐 5만 그런 거가 5만으로 거의 뭐 딸렸으면 가고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내가 저장할 때도 여기서만 털어주면 계속 연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지우는 게 아니고
아니 페이스북이라고 그러게요? 2차 2030이 2차 2030의 골뱅이 이메일이거든요. 2030 골뱅이 네이버.com 이게요? 선미 가운데 있을걸요 아마? 다 하셨나요? 안 되신 분? 안 되신 분? 한 분? 두 분? 자, 시작할까요? 잘 들렸습니까? 나갈까요? 되셨습니까? 네. 잘 됐어요? 자. 됐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오늘 한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한키에 대해서 아시는 분? 아시는 분? 한 분? 두 분? 오, 두 분. 누구시네요? 한키가 이런 겁니다. 제가 이렇게 키를 하나 눌러가지고, 누르면 제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바로. 가지나요, 이렇게? 저는 그냥 키 한 번 이렇게 눌렀어요. 눌렀을 뿐인데, 제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이 되죠. 이런 식으로 뭐, 다음을 가고 싶다 하면 다음을 가는 거고요. 그리고 뭐, 사이월드 쪽으로 가고 싶다 하면 사이월드로 바로 이동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가 한 키라고 해요. 한 키가 내가 키만 조금 아시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바로 갈 수 있는 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우선은 그 설치하는 곳이 있습니다. 설치는 어디서 하냐면은 vkorea.kr/490이라고 들어가시면 기본적으로 한 키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로 가보시겠어요? 여기로. 브이코리아 브이코리아.kr로 한번 가보세요. 브이코리아.kr 가시면 맨 끝에 도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구 부분에 한 키라고 요 카테고리가 있어요. 한 키 맨 끝에 도구 안에 들어가시면 한 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걸 클릭을 해주시면 예, 들어가시면 이걸 닫습니다. 보시면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한 키를 이제 설치하는 방법이 빠른 설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실행 파일하고 설정 파일로 해가지고 다운로드 해가지고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요거 두 개는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야 되니까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자동으로. 저는 이제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할게요. 이렇게 하부에 한키 셋업이라는 파일이 세팅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해주세요. 요거를 해서 실행을 해주시면 이렇게 메시지가 뜨고 그래서 얘를 누르시면 설치가 됩니다. 한 키가 설치가 되시면 그 바탕화면에 한 키 바로가기 하나 생성이 되실 거예요. 다 생성이 되셨나요? 네. 네, 바로가기 하나 생성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실행을 하세요.
이게 한 키가 스파이웨어 쪽으로다가 걸리나 봐요. 그거 안 되시는 분은 밑에 있는 파일을 두 가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돼요. 두 가지 파일이 뭐예요? 그 뒤에 옆에 있던 그거요? 한 키 원래 두 개 받는 거잖아. 네, 원래 두 개 받는 건데 조금 간편해졌습니다. 다시 가볼게요. 여기 가시면 이 두 가지 사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도구에 가시면 한 키라고 있고요. 한 키 클릭해 주시면 보면 이게 빠른 설치라는 게 있고요. 이게 가끔씩 그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 밑에 설정 파일하고 실행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선택을 눌러주시고 한 다음에 이제 저장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두 가지 파일을 같이 쓰셔야 돼요. 설정 파일을 오른쪽 마우스 하신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셔야지 저장이 됩니다. 빨리 됐는데? 됐어요. 두 개로 됐어요. 두 개로 됐어요. 됐어요. 아, 살짝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거면 안 되신 분들만 이거 받으시면 됩니다. 저도 살짝 다시 자, 안 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가겠습니다. 후렴 되셨나요?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거를 한 키 파일을 한번 이렇게 설치가 되면은 계속 클릭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한 키는 안 먹습니다. 항상 하나만 설치가 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하나만 실행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바탕화면에 한 키가 있으시면은 그거를 카피하신 다음에 카피하신 다음에 그 시작 프로그램 있으시잖아요. 시작 프로그램 여기 보면은 시작 프로그램에 이렇게 넣어놓으시면 됩니다. 시작 프로그램.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직접 말씀. 그래서 한 키를 바탕화면에 한 키 바로가기 하나가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잘라내기 하신 다음에 여기 시작 프로그램 있으시잖아요. 그 윈도우 눌러주시고 아 시작 프로그램 눌러주시면 프로그램 안에 시작 프로그램 폴더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 한 키 바로가기를 딱 붙여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내가 컴퓨터를 부팅하실 때 굳이 한 키를 실행 안 하셔도 한 키가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윈도우 7에서요. 네. 어? 시작이라고 나오는 게 시작 프로그램이에요? 아니요, 시작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시작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메뉴 시작 프로그램이라고 모든 프로그램을 보세요. 시작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시작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아니요. 거기에 오른쪽 이거 여기 네. 그러면 또 하나 여기 예 여기다 여기다 이제 들어가면서 예 그렇게 그러면은 이제 두 분 따로 한 번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 아니요.
안 되신 분. 안 되신 분. 여기 안 되세요. 네, 이렇게 좀 그러시고. 괜찮죠? 시장 메뉴에서 제거로 나온 거 보면 이제 이거. 아, 뭐 되신 거예요. 들었는데. 네. 왜 그렇게 하시냐면은, 한 키가 내가 다음에 실행을 하실, 항상 실행을 하셔야 돼요. 부팅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부팅할 필요가 없죠. 이제 시작 프로그램에 드시면. 여기 앞이랑 똑같이 여기 막혀가지고. 시작 프로그램이요? 아, 그럼 아까 그 두 개를 같이. V. 그니까. CYA, 네. 그게 어떤 거예요? 그럼? 네. 시작품은 없는 거 같고, 이거는 뭐 같은 거? 네. 이거는 뭐 같은 거? 펄키하고 프로하고 다른 거죠? 아. 프로는 그냥 아니고, 프로는 그냥 펄키.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펄키 하신 거예요? 그런 거 있는 거죠? 펄키에 가서 엔진을 들어가서 이렇게. 네. 다운로드 받았어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는 크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까시고요. 한 키는 안 됩니다. 10기가 있어요. 크롬 가세요. 이거 크롬 될 텐데. 이거를?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를 국민 같은 거 같은 거 크롬 가셔. 그렇지. 풀어야지 시작 프로그램 넣었을 때 제대로 들어가거든요. 아니, 풀어요. 예. 그래서 실행. 하시고요. 그건 아니고요. 실컷 거 깔아야 되는 거. 이제 시작 프로그램에다 넣어 줄 거예요. 네, 근데 일단 실행이 되면 꼭 한 키 안에 있죠.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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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먹었다 하늘을 보면 또 가면 되는 거 같아요. 그래갖고 다시 가게 되죠.
이 자체 내에서 공유하는 게 있어요. 아니, 그것도 괜찮아요. 드셨어요? 자, 갑니다. 네, 이제? 네, 갑니다. 이제 다 드셨기 때문에 좀. 그래서 이제 한 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한 끼가 뭐냐면은, 요, 제가 써놓은 대로입니다. 그, 그러니까 분산되어 있는 인터넷상에 있는 서비스들이 되게 많잖아요. 많죠. 뭐, 네이버, 다음, 사이월드, 그리고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기타 등등 되게 많은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를 내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내가 검색을 해서 URL에다 검색한 다음에 검색한 내용을 또 클릭해가지고 또 클릭해서 그 사이트를 들어가야 되지만 한 키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한 키만 세팅만 되어 있으시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바로바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한 키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회사에서 사용한다 하면 업무 능력이 자연스럽게 그냥 올라갈 수 있겠죠. 업무 능력이 올라가고 그 누가 오긴 비팅하거나 할 때도 컴퓨터 켜놓고 인터넷에 접속할 때도 내가 바로바로 이동하면서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도가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단축키 기능을 잘 아셔야 돼요. 한 키에 대해서 이제 추후에서 얘기 드릴 건데 이 단축키를 이해하시고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동으로 이제 실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한글에 스마트키가 있는 것처럼 그 노력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서비스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비교하자면 우리가 게임 했을 때 예전에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 이제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럴 때도 키를 아시는 분이 빨리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업무나 이런 부분에 인터넷 하실 때도 이 키만 조금만 숫자만 되시면 빠르게 내가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그렇기 때문에 게임하듯이 으로 재미나게 그냥 어? 하는 것처럼 익히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하면 그리고 논리적인 부분은 한 키가 뭐 무겁지는 않습니다. 가벼워요. 그냥 팔 두 개 아니면 하나만 까시면 세팅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가 좋지 않아도 저용량이어도 내가 빠르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그리고 효율적인 시간 관리가 돼요. 굳이 내가 검색을 안 하더라도 내가 세팅만 해놓으시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고 흐름이 많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단축키 손으로만 익히시면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바로바로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꾸로 시니어 분들이나 컴퓨터를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굳이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 키만 좀 아시면. 기본적으로는 좀 아시겠죠. 한 키에 대해서. 네. 그러면 한 키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한 키가 뭔가라고 한번 하면은 처음에 그 한 키 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컨트롤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있으시잖아요. 컨트롤 시프트 윈도우 알트 누르시고 F1을 한번 눌러보세요. F1 F1을 누르시면 한키 랩이라는 게 이렇게 뜹니다. F1을 눌러주시면 컨트롤 시프트 F1요? 네, 컨트롤 시프트 윈도우 알트 F1. F1이 뭐죠? 다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으로 하는 겁니다. 금시 않고 진짜? 네, 금시 않고 진짜? 진짜? 금시? 금시? 다섯 개 물고 왔는데 여기 나왔지? 샵 알트 컨트롤 알트까지? 여기서 샵이라는 건 인터넷 캐시인가요? 네, 인터넷 로고요. 그럼 인터넷 알트 하면 컨트롤 쉬프트 윈도우 라는 거고 컨트롤 알트 하면 아 컨트롤 알트
이것도 바꿀 수 없나? 옵션이 없나? 처음에 들어가는 거 볼 수 있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키는 윈도우 SP로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윈도우 7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유념을 하셔야 돼요. 근데 기본적인 거는 다 돼요. 근데 약간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뭐 굳이 뭐 모르시는 부분도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굳이 알아 모르셔도 다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키는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구글부터 쭉 해서 이렇게 키가 쭉 있어요. 여기 이제 키죠. 윈도우 알트, 요거는 시프트 윈도우, 요거 샵이 윈도우 키예요. 윈도우 키. 그럼 간단하게 제가 요 샵 윈도우 누르고 윈도우 누르고 알트 누르신 알트 누르고 홈을 누르면 구글 홈으로 바로 이동이 됩니다. 한번 눌러보세요. 바로 이동이 되죠. 그럼 우리가 구글 검색하실 때도 굳이 내가 이 위에다가 구글 쳐가지고 구글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검색을 하잖아요. 검색하는데 시간 걸리죠. 여기서 이제 구글 검색하면 이것도 클릭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시간 많이 걸리는데 그럴 필요 없이 내가 이 키만 아시면 그냥 누르시면 그냥 구글 검색 사이트로 바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 절약이 대칭으로 많이 되는 거죠. 네? H. H는 도움말입니다. 도움말. 여기 두 개가 구글이에요.
40kg. 근데 한 킬로 하면, 네. 구글에서는 이미 이제 세팅해서 인터넷을 바로바로 뜨잖아요. 자기 아이디로. 네. 근데 한 킬로 하면 3만 4천 달러를 하면? 그럼 거기 세팅을 하면 뜨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 사이트 같은 건 한번 녹음이 되어 있으시면, 굳이 내가 녹음을 안 하시더라도 녹음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지만, 네이버 다음, 그리고 샐러드, 네이트는 한번 녹음을 했다고 다음에 녹음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때그때마다 녹음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조금 불편합니다. 아, 해보셨나요? 안 되세요? 잠시만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칼렌더, 그 찍었어. 칼렌더. 그 다음에, 거기다 뒤로 들어오는 구글의 그룹이라고 뒷글이 나오던가, 구글 플러스로 나오던가.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거기다 폼을 누르면 구글의 폼으로 갖고, 구글의 메일, 구글의 뭐, 구글의 메일. 네네네. 그렇죠. 해보셨으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한 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기본적인 키가 컨트롤, 시프트, 윈도우, 알트 키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렇게 조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합만 이해하시면 하시는 데 힘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항상 이걸 연결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손을 대가면서 익히시는 게 더 빠르세요. 익히시는 게 해보시면서.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 컨트롤, 시프트, 윈도우, 알트 있잖아요. 그것만 주위에서 예, 보면은 요 손만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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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시는데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한 키를 사용하는 게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한 키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크롬이 설치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배운 것처럼 크롬 브라우저를 쓰셔야지 빠르게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기가 더 빠르세요. 익스플로러를 그냥 쓰시게 되면은 그 보안이나 이런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가는 속도가 되게 느려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크롬 설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 기본 브라우저는 크롬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어디냐면은 여기 크롬 설정 관리 페이지에 보시면 이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정 여기 가시면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요, 여기 기본 브라우저가, 현재 기본 브라우저가 크롬으로 되어 있는데, 단호 크롬이 아닌 상태에서 하시게 되면은, 익스플로러에서 실행이 됩니다, 크롬이. 거꾸로 얘기하면, 크롬은 브라우저와 상관없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쵸? 가동이 되는 거고, 그리고 시작 프로그램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컴퓨터 사양이 좋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작 프로그램을 관리하셔가지고 최적화된 상태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 튜닝하고 같이요.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함께 정리하는 방법은 여기 우측 아니 왜 안 보이지? 다 있잖아요. 하부 봐보시면 그때도 없었나? 하부 봐보시면 하부가 딱 클릭하시면 작업관리자 시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요걸 클릭을 해주시면
지금 현재 프로세스의 부분에 지금 실행되고 있는 요 프로그램이 다 잡힙니다. 여기다 내가 H에 쓰시면 이 한 키가 실행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요거를 프로세스 끝내게 해주시면 한 키 실행되는 게 실행이 안 됩니다. 간혹 뭐 파워포인트나 아니면 단축키 쓰는 부분에서 한 키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래픽 작업하실 때는 요거를 꺼주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이해 되시죠? 이렇게. 이게 이렇게 끄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여기 가신 다음에 여기서 한 키를 선택하신 다음에 맨 밑에 가시면 여기 한 키 종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를 꺼주셔도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한 키가 요겁니다. 요거예요. 요거 클릭하시면 한 키에 대해서 맵이 떠요. 하부에 맨 밑에 보시면 한 키 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바 하부바 눌러주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하신 다음에 작업관리자 시작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그러면 프로세스에 있는 부분에 한 키라는 부분이 있어요. 한 키. 이 한 키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프로세스 끝내기를 해주시면 한 키가 종료가 돼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한 키가 하나만 설치가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충분히 하시다 보면 한 키를 계속 클릭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럴 경우에는 한 키가 안 되십니다. 왜냐면 중복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들어오신 다음에 이거를 다 꺼주신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해주셔야 돼요. 네,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프로세스에 가서 쫙 떠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문단 다친 거 영업합니까? 이거 다 필요 없고. 아니요, 그러면 주무시면요 컴퓨터 꺼질 수도 있고요. 아. 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주무셔야 돼요. 근데 그것도 정리 잘 하시면 또 최적화 시킬 수 있긴 있습니다. 컴이 뭐 한 10개나 떠있는데요? 8시간 여기 확장 프로그램이나 기타 등등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그러면 이제 컴이 꺼지겠죠. 안녕하세요. 네, 그럼 꺼지겠죠. 네. 지금 크롬 쓰고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기본 패턴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패턴이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키 패턴이. 처음에는 SNS 키. 키를 2개씩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포탈 키는 3개씩. 그리고 웬 키는 윈도우 키 제외하고 누르는 게 웬 키. 위키, 웬키, 뭐야. 웬키구요. 그리고 윈키는 윈도우 키만 눌렀을 때 키입니다. 이것만 아시면 되는 거 같고요. 그리고 윈도우, SNS 키에서는 구글 키하고 페이스북 키, 그리고 트위터 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포탈 키에서는 다음, 네이버, 싸이월드. 싸이월드는 네이트입니다. 네이트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그리고 웬키는 이 포탈 키나 SNS 키를 제외한 다른 부분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윈키는 내가 그 쓰면서 이런 거죠. 간단하게 보여주면 내가 텍스트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서 같은 걸로 그냥 바로바로 띄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띄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내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계산할 수 있는 이런 툴 같은 것도 바로바로 띄울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포토샵 같이 하는 걸 하고 싶어요. 그러면 포토샵하고 비슷한 내용을 이렇게 띄울 수가 있습니다. 시크시크 띄울 수가 있죠. 요건 이제 포토샵 대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도 뜰 수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 요거예요. 이게 여기,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윈키. 이게 다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른 거는 윈키 누르고 C 누르면 계산기. 한번 눌러보세요. 나오나요? 네. 신기하죠? 네. 그러니까 계산할 때 굳이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요 키만 아시면 내가 바로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키 누르고 I 누르면 I 누르면 바로 포토샵 프로그램과 비슷한 요 프로그램이 뜹니다. 그래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가지고 포토샵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끌어가지고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걸로 많이 써요. 포토샵 프로그램을 짓기 없는데 없을 때는 항상 그냥 요 프로그램 써서 하고 있습니다. 네, 괜찮죠? 네, 기념사진 한번 찍어주시고요.
저기 샤비 님 있는 거 샤비 님입니다. 큰일 나. 인도키노 있고 아이. 인도키노에서 아이. 아이 아이. 아이. 계시네요. 이거랑 한치가 있어요. 이거 한치 담고 그랬어. 네, 그럼 패스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이거 두 개가 얘를 눌러라. 아, 그럼 이거를 그렇죠. 이거 두 개랑 이거를 그냥 눌러간다. 이거 보시면 이런 거 뭐 백자표 같은 경우에도 그러네. 저 휴 휴 누르시면 아닌가? 이게 가끔씩 안 되는 게 있어요. 저는 인도 치료해가지고 안 먹는 키가 있습니다. 근데 SP는 다 넣습니다. 원래 윈도우 키 누르고 키 누르면 자판이 떠요. 키보드 자판이. 한번 눌러보세요. 윈도우 키 누르고 키. 윈도우랑 K가 안 먹는데요? 네, 지금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제 양쪽 옆에 네. 윈도우 7이 되셔서 그래요. 윈도우 7.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이렇게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SNS 키는 구글 키 본격적으로 있어요. 구글 키는 알트하고 윈도우 키, 그리고 페이스북은 컨트롤하고 윈도우 키, 트위터 키는 시프트 키하고 윈도우 키. 그거 공동이 되죠? 네, 윈도우 키를 공동으로 눌러주시는 거예요. 보시면 윈도우 키가 기본적으로 자판의 중심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윈도우 키는 무조건 누르시고 이 컨트롤, 시프트, 알트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알트 키는 윈도우 누르고 알트는 구글 키, 윈도우 누르고 컨트롤 누르면 페이스북 키, 그리고 윈도우 키 누르고 시프트 누르면 트위터 키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맵을 보시면 되게 재미난 게 있는 게, 우리가 굳이 한 키 맵을 많이 몰라도 요 기본적으로 구글 키부터 트위터 키만 아시면 내가 구글에 가고 싶은 서비스에 다 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가냐? 구글 키 누르고 홈페이지 어디로 가겠어요? 홈으로 가겠죠. 구글 키 누르고 시도 누르면 어디 가겠어요? 시? 아니요. 시도가 뭐죠? 캘린더. 스케줄로 가죠. 캘린더로. 그러면 구글 키 누르고 어? 2를 누르면 어디로 가겠어요? 2. 네, 문서로 갑니다. 그리고 뭐 B를 누르면 블로그로 가겠죠? M을 누르면 메일로 갑니다. 네, 메일로 갑니다. 근데 되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격팀 누르고 M을 누르면 뉴스로 가겠죠? 아, 네. Q를 누르면 QR코드 들어갑니다. Q? 네, Q를 누르면 QR코드 가죠? QR코드요? 네, QR코드 갑니다. QR코드로 가죠? 이렇게 보고싶어서 네. 보라카이로 가려면 뭐 눌러야 돼요? 네? 보라카이로 가려면 네, 황당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네, 그거는 따로 그 구글에서는 아, 한키에서는 기본적으로 많이 가는 거 위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은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 HTML 조금 아시면 추가할 수가 있는데 그 추후에 시간 되시면 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구글 키, 페이스북 키, 트윗 키를 손으로 이렇게 줘요. 손으로. 손으로 손으로 키라고 하시는데 네. 저는 어떻게 하냐면 네. 처음에 컨트롤하고 윈도우 키 있잖아요. 네. 네? 네. 네. F. 네. 다음에 FGT잖아요. FGT 이렇게. 페이스북, 그 다음에 구글, 그 다음에 트위터 이렇게. 더 헷갈리네요. 네? 아니 이제 이쪽에 처음에 이거 두 개는 페이스북 네. 앞으로 순서가 A, B, C, FG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F, 그 옆으로 하면 G, 트위터 하나 그 이렇게 하면 트위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컨트롤일걸요? FGT. 근데 저는 이제 윈도우 키를 기준으로 합니다. 윈도우 키 기준으로 제일 처음에 C를 누르면 페이스북, 구글, 그 다음에 B 누르면 T. 그러면 이제 트위터 누르면 그게 쉽더라고 나는. 네. 저거 보고는 못 읽었어. 칠판 보고는. 홍역까지 해서. 난 이것도 그러니까 밑으로 넣으라는 말이 많은 것 같아. 그치, 그치. 페이스북, 공장인 양이 손가락이 없어. FGT. 손가락이 없어.
내가 한 손으로 이거 다물고 한 손으로 딴 걸로. 좌측에서 또 오면 떼고 싶어. 힘을 다해서. 이렇게 같이 넘어가면 구글. 이렇게 하면 트위터. 아, 그쵸. 이해했어요. 그죠? 네. 훌륭하네요. 네. 와. FGT. 네. FGT. T가 위에 있거든. 그러니까. Shift가 위에 있잖아. 어. FGT 그렇게 하면 그렇게 연습하면 되고요. 그렇게 연습하면 되나? 네. 그리고 끝단계 이렇게 돼요. 다음 네이버 사이월드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공통점이 있어요. 윈도우 키를 무조건 누른다는 거예요. 윈도우 키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끝단계는 3개씩 누르는 거예요. 3개씩. 그래서 Shift 컨트롤 윈도우 누르시면 다음 키. 그리고 Shift 아이템 윈도우 누르시면 네이버 키. 그리고 밑에 컨트롤 알트 윈도우 누르시면 다이얼드 네이트로. 아, 똑같네. 위로만 같이 누르면 이쪽이 다음이고 그 다음이 네이버냐. 그러니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세 개씩만 누르냐 두 개씩이나 누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다음은 뭐 다이얼드. 네, 맞습니다. 하나 봐야 될 때 되게 들으면 손가락을 막 진행했어요. 네. 근데 이게 10단만 되면은 제 생각에는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손으로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저는 외우지 않았어요. 손으로 했어요. 손으로 하다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할 때 이걸 기억이 안 나고요. 손이 기억해가지고 봐야 돼요. 봐가지고 얘기해야 됩니다. 한 번씩 눌러보세요. 네, 그것도 저거예요? 뭐요? 오케이, 마인드네. 네, 맞습니다.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보내는 거 없는데요? 가입하셔야죠. 그래서, Shift, 컨트롤 누르고, 윈도우 누르시고, Shift, 컨트롤 윈도우 누르시고, 한 번, N을 한번 눌러보세요, N. 네이버 관성. 뭐라 그랬어요? N. 원? N. 다음에 N이요? 네, N. 엔진은 뉴스로 갑니다. 어, 뉴스. 그쵸? 네. 저한테 팀이 시켜보는 방법. 여기, 주로 여기 있어서 막 같이 겹쳐서 움직이는 거. 네, 하면 되겠군요. 가셨나요? 이렇게 가죠. 그럼 거꾸로. 다시. 한 다음에. 시프트 알트 누르시고. 윈도우 누르신 다음에 N을 한번 눌러보세요. N. 네. 그럼 또 네이버의 뉴스로 바로 이동하십니다. 이거 되죠. 어, 요즘에는 많이 준비해야 되겠네요. 또 똑같이 다이얼드. 컨트롤 윈도우 알트 누르시고 N을 한번 눌러보세요. N. 그러면 똑같이 네이버 뉴스로 이동이 됩니다. 네. 이제 나머지 거를 더. 가운데를 눌러야 되니까. 그러면 세 번째 손가락을 쓰셔야죠. 할 수 없어. 한 번씩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손으로 한번 익혀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예. 그거처럼 따로 하더라고요. 그건 안 되고. 네이버 있으니까 익긴 있는데 네이버 기본 화면으로 걸지는 않은 거죠. 만들어만 놓고 그걸 따라 놓고 그런 거 아니에요? 메트로 위에서 그렇게 바꿀 용기는 바꿔요. 용기를 따로 나는 옛날 거를 시청하셨어. 괜찮나요? 어때요? 재밌지 않나요? 저만 재밌죠? 그냥 뭐 게임처럼 하세요. 게임처럼. 그렇죠. 그러면 컨트롤 W가 안 먹는 것 같아요. 창 닫기. 네, 됩니다. 컨트롤 W 누르면 없어지죠. 나는 왜 컨트롤 W가 안 먹지? 네. 컴퓨터 수 네, 컴퓨터 바꾸셔야 되나? 아니야, 먹는데? 먹죠. 응, 지금은 먹어요. 아까 뭐 막혔었나 봐. 네, 조금 늦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자주 쓰는 게 홈키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 홈 가고 싶다 하면 누르시고, 그리고 홈키가 간혹 펑키 식으로 해서 그 밑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써 있는 것가 있으세요. 그런 거는 FN 같이 누르셔가지고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냥 좀 홈키를 눌러주셔야지 이렇게 네이버 홈으로 바로 이동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다 이동 되죠? 되나요? 예. 네. 그리고 나서 컨트롤 W 누르시면 얘가 지금 연 창이 다 닫아지죠. 네. 네. 그리고 뭐 SNS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한 키로에 있는 것만 공부하셔도 도사됩니다. 도사돼. 되게 많아요. 여기 들어가시면 되게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우리가 포털사이트만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외에 협업도구 라고 하더거든요. 협업도구. 내가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뭐 그 친구에게 관리하는 트레이닝식으로 해서 관리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이제 카쿠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마인드맵 같은 것도 있습니다. 마인드맵 같은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씩 클릭해서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뭐 A 같은 경우 이제 분석하는 거, 네이버 구글에서 분석하는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그 키워드나 이런 부분 알고 있으면 여기다가 넣으셔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걸 검색 같은 거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되게 다양하게 되어 와 있어요. 카쿠라고 해서 다이어그램으로 해가지고 내가 정리할 수 있는 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리식으로 해서 내 친구들을 관리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OK 마인드맵이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현재 제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도 OK 마인드맵으로 하는 건데요. OK 마인드맵 한 번만 쫙 좀 설정 주시면 안 될까요? 네? 다른 거 한 번? 네? OK 마인드맵? 싫은데요. 오케이, 언제 이 오케이 마인드가 지나갔지? 난 좀 몰랐어요. 이 오케이 마인드가 되게 편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려면 설명해드리면, 여기. 지금도 해봤는데 안 되세요. 여기 맵 부분이 있고요. 생활 드림 만들어놨는데. 그리고 여기. 한번 제가 만들어볼게요. 그냥. 네. 그냥 다이브 이제 뭐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죠. 세맵 해서 제가 이제 설치라고. 그거 이제 만들게 해주시면. 이런 게 있대요. 제목이 나왔습니다. 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잖아요. 이것도 이제 반축해요. 제일 좋은 게 반축하지만. 반축하신다고요? 그래서 탭 누르시면 이렇게 가지가 쳐집니다. 아, 탭? 네. 그 비밀이 없었구나. 네, 여기 아, 탭만 아. 있으면 돼요. 탭만 누르면 되고요. 그리고 엔터 치시면 이제 가지, 동일한 가지가 나옵니다. 아하. 탭이었구나, 비밀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탭을 누르면 또 새끼? 가지가 아, 나옵니다. 아, 탭과 엔터. 네, 탭과 엔터만 아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 말이 아무래도 안 되더라고, 탭이란 말이. 네,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참사봐도 없어졌어. 여기 보시면, 공부 기하 뭐, 어렵고 없어요. 여기 보세요. 열기. 보자 단축기가 컨트롤 A. 열기 오픈. 저장, 컨트롤 S. 그리고 마디 추가. 시프트. 아, 인서트 엔터. 그럼 인서트가 인서트 눌러도 돼요. 인서트 눌러도 돼요. 인서트 눌러도 됩니다. 네. 그니까 두 가지예요. 탭이 더 편해서 저는 탭으로 하는 거고요. 인서트도 돼요. 네. 그렇게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전화하는 부분에서 되게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SNS에도 바로 보낼 수도 있고요. 보내기 해가지고 프리 마인드맵부터 해서 테스트 그리고 블록 포스팅 할 때 유대용 같은 거 보낼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프리 마인드맵이나 구마크에 있는 것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룹에서 제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부분에 이거 지금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프레젠테이션 한번 가보세요. 네, 프레젠테이션 여기. 프레젠테이션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타입을 아. 결정 주신 다음에 하시면 되죠. 타입이 이제 6개인가 있습니다. 다이아미, 네. 박스, 에어로. 근데 제가 여기 박스를 한 다음에 이제 프레젠테이션 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활성화 된 거죠. 이렇게. 어, 그렇게 해서. 되잖아요. 그거 지금 뭐로 돌리는 거예요? 그냥 뭐 회사였죠. 네, 회사였죠. 예. 그게 됩니다. 근데 어렵지 않죠. 부모님, 그 좀 전에 그거 공유해주세요. 네? 오케이, 마인드로. 그래? 그건 어디 있었어요? 뭐요? 제가 했거든요? 뭐요? 회원가입?
예. 네. 했다고요? 응. 그럼 어떻게 해? 제가 해드려야죠. 응. 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의 마인드맵은 혼자서 작업하는 게 아니고 30명까지 같이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아요. 처음에 회사 할 때 일을 하신다라고 하면 오케이 마인드 하나 딱 띄워놓고서 이름 하나씩 쫙 지정한 다음에 아이디어 회의 같은 거나 아니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그냥 정리하라고 딱 하면 각자 다 정리하는 거죠. 굳이 내가 적지 않더라도 직원이 정리하는 거예요. 조금 편하겠죠. 됐나요? 한 키에서 들어가나요? 뭐 그 사장님 어디서 가신 거예요? 그러고 지금 들어오고 하는 거죠? 오케이 마인드에 한 키가 있습니다. 컨트롤 시트를 누르고 맨 위에 물결 있잖아요. 물결 눌러주시면 아까 찍은 거죠? 찍어서 어떻게 보냈죠? 물결 드랍박스로 가야 하는데 물결 찍은 거요? 아니요. 컨트롤 윈도우한다 물결 그냥 바로 오케이 마인드라고 읽어주십니다. 컨트롤 시프트 컨트롤 윈도우 그리고 물결 컨트롤 윈도우 물결 맨 위에 있잖아요. 네 그거 네 그거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오케이 마인드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가입하신 다음에 되시면 돼요. 마음이 사실보다 훨씬 많은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마인드 40이라 많이 썼는데 지금은 오케이 마인드로 더 좋습니다. 이런 효과적인 내는 것도 TV는 공유 기능이 없었나? 공유 기능은 있습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오케이 5명까지 나까지 포함해서 5명까지 네. 됐죠. 이거 아 맞다. 누가 들어가면 누가 빠져야 된다고 그랬는데 네. 근데 오케이 마인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마인드 저게 마인드 40에서 만든 거예요? 오케이 마인드가? 오케이 아니요? 오케이 마인드는 외국 사이트고요. 오케이 마인드는 저기 공기대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마인드? 네. 공기대학교에서 개발한 거라고? 네. 그래서 지금 오케이 마인드맵도 페이스북에 오케이 마인드맵 오케이 아 마인드맵 오케이인가? 오케이 마인드맵이나 사이트가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건의사항이나 개선사항 올려주면 바로바로 적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공부하는 동안에 오케이 마인드맵이 나왔어. 그냥 공부하셔야죠. 공부하는 거 아닌가? 네. 깜시 해야 됩니다. 빠지면 안 돼. 디지털은 장난하는 거죠. 프리는 표시는 이런 거. 네, 이거 틀립니다. 마인드맵 한 시간에 또 소재 보내주고, 그, 생선처럼, 뼈다귀처럼 하시죠. 저거, 이거 하신 건 어떤 거예요? 그냥 마인드맵. 그냥 마인드맵. 아, 근데 이제 우리를 끌고 가느냐, 내가 끌고 가느냐. 계절 바뀌면 옷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꾸잖아요, 자꾸. 그래서 한 키면 기본적인 거는 제가 여기까지 얘기해 드리면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해야 될 거는 가서 지금 회사나 아니면 실무에서 바로바로 그냥 해보시는 거예요. 모르시면 이거 띄워놓고서 하시면 돼요. 띄워놓고서 보면서라도 계속 습관을 한번 들여보세요. 그러면 업무 속도가 처음에는 좀 늦는 것 같지만 빨라집니다. 많이 빨라집니다. 지금은 분수로 다 읽게요. 모르는 거 하지 마세요. 아, 모르는 게 아니라 주민이 엄청나. 그냥 앱룰은 어디 가요? 네이버 가고. 얇게 안팎밖에 안 별로 저는 그냥 ABC지만 이름 다 똑같은 거야. 그렇지. 네, 맞습니다. 역시.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떠올려. 그냥 여기 앞자만 아시면 돼요. 그럼 볼 필요 없어. 위로만 하셨는데. 앞자만 아시면, 뭐, M, 메인, M. 뭐, 이런 거. 뭐, QR코드로 Q. 그리고 재미난 게 있다면, 우리가 QR코드 이미 많이 쓰시잖아요. 많이 쓰시나요? 주말 쓰시나요? 컨트롤을 나 Q 누르면 지금 현재 띄워놓은 화면 자체를 와 QR코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어 바로 네. 지금 이 페이지 자체를 자체가 QR코드 이 자체를 내가 QR코드를 만들고 싶다. 아 굳이 내가 QR코드 만들지 않으시더라도 그냥 윈도우 누르고 한번 찍어보세요. Q 누르면 바로 그냥 갑니다. 찍어보세요. 그러면 핸드폰 한번 찍어보세요. 네, 아, 그, 잠깐, 카메라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가는 거. 응, 응. 네. 어, 그랬었는데. 어, 그랬었는데. 이제 먹었으면 이렇게 하거든요. 아무튼, 아들, 하도 오랜만에 들어가니까. 자, 이제 찍어보시고. 네, 찍어라. 하나, 둘, 셋. 자동으로 시키는 게 많지, 캠. 자, 뭐, 한 번, 하세요. 네? 방금 뭐 누르니까 네, 윈도우 누르고 퀴즈 아니요, 아니요. 컨트롤 누르고 큐. 그러면 바로 안 찍히지? 다른 거 올려야죠. 아, 일단 맞춰보지. 찍어봐요. 그게 맞춰서 세팅으로 자동으로 되는 거 이렇게 찍어야 되는 거 있더라고요.
아, 그 대목을 이렇게 개인 대는 거. 대충 대도 되던데. 그니까. 대충 대도. 아, 그래. 2시간부터 하나? 1년 지금 10년 SP가 안 돼. 밖에는 끝나는 거. 7은 안 된다고. 그 다른 국가랑 있을 거 안 찍히네. 왜 안 찍히더라? 안 되네. 응. 뭘 왜 말하겠냐. 찍혀야 되는데 왜 안 찍혀? 왜 그래, 그래. 이걸 한번 볼까? 이거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아까 이걸 대고 있어서 그랬어. 아, 됐다. 됐다. 아침 잔데 됐어. 브라우저 열기. 브라우저 열기. 그거 이런 지금 찍은 것 같아. 1.2층에서 못하네요? 글쎄요. 뭐가 이상이 있는데요? 여기 뭐든지 지금 번호 화면에서 컨트롤을 됐다. 컨트롤 키로 눌러줬어요. 아니 그 찍어 놀라면은 아침 찍어 놀라 그게 맞나? 그러면 그게 왜 아침 찍어 나와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직 다 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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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화면에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아침 찍어 나오지? 아니야 뭐지? 이거 맞습니다. 이거 한번 찍어보세요. 이거 이거 맞습니다. 제가 아까 잘못했습니다. 그럼 다른 거 아니야? 다시 다시 이거 아마 지금 제가 프레젠테이션 한 내용이 잡히죠. 되죠? 역시. 아, 그러고 나서 어떻게 기다려보세요. 아, 근데 이게 빨리 못 어떻게 해? 그렇게 찍히는 거예요. 스캔, 저는 지금 스캐너라고 나오는데. 네. 맞습니다. 네, 스캐너. 네. 근데 컨트롤 키워드 내게 사용해서 안 되는 스캐너라고. 잘 되는데요? 아, 이게 또 HP는 있는 것도 안 되는 거. 네, 맞아요. 컴퓨터 할 때도 자세야 돼요. 아니, 가정님, 저 유현진 대표님이 그 자기 컴퓨터에 맞춰서. 네, 맞습니다. 안 되는 문제였어요, 네. 제 거는. 근데 왜 이렇게 빈 게 나오죠? 지금 이게 맞나요? 네, 맞는데요. 지금 제가 이거 프레젠테이션을 하다 보니까 지금 활성화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핸드폰에서 파일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길이 나오네. 마음 불길이구나. 아, 그거 좋다. 그거 필요하거든요. 제가 많이 쓰면 돼요. 아니, 이것도 지금 저도. 이거 좀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한 키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아무것도 안 되는데? 한 키로 아무것도 보고 나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보고 나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거 바꾸 있는 거야? 그거 사실 좀 있는데. 아, 아까 한 키가 나올 겁니다. 한 키 내용이 나올 거예요. 바로 나오네, 그냥. 여보세요. 이렇습니다. 이게 되게 지금 강화된 거예요. 추가된 거예요. 그 나오는 거 구글이 나오는 거? 네, 구글이 나오죠.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이게 호환이 안 돼서 그래요. 저기가 안 돼서? 네. 저기 안 따라서? 약간 조금 불안합니다. 근데 아까 그런 거든 어디 아침 차이 나오죠? 아까 제가 그냥 뭐 핸드폰 다른 거 핸드폰 했다거나. 예, 그 프로포즈 찍힐 때 거기 가 있었다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핸드폰 해놓고 해놔가지고. 코스가 뭐 거기 가 있었다거나. 예. 근데 지금 왜 아침 차이 많이 나와? 예? 아침 차이 창업이에요, 창업이요. 우리 오늘 오신 손님. 김창 아니야, 진창 말고. 그래서 시간 되시면 여기 한 팀에 들어가셔서 하나씩 이렇게 클릭해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고, 지금 여기 보면 되게 다양한 게 많이 있습니다. 뭐 교육 시트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공부 같은 부분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프로그램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 보시면 교육 시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이영희 대표님이 정리해놓은 이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러면 뭐 소셜의 홍보 마케팅이라는 자료도 있고요. 들어가시면 되게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게 없네. 예. 켄트라라고 큐예요? 예, 켄트라라고 써 큽니다. 언제 어느 화면에서? 아니면 잘못 누르신 거죠? 컨트롤 누르고 큰데? 그러면 사전에 검색할 단어를 다시 얘네 블로그를 한번 볼까? 삼성이 다른 거지. 여러분 다시 한번 찍어보시죠. 요거 한번 찍어보실래요? 저희 홈페이지 요거 한 다음에? 그건 아니다. 그지? 이거 한번 찍어보세요. 제가 블로그로 바라갑니다. 완전히 피해야 되네. 오늘 막 추하게 아주 그냥 다들 막 이렇게 해보 이렇게 한심하게 재밌어 하시는구나. 죄송합니다. 네, 그 예고 그냥 설마 어떻게 찍으신 것 같아요? 블로그로 받아주시면 좋습니까? 그쵸? 신기하죠? 제가 한번 해보세요. 근데 너무 편하다. 저렇게 내 편하게 축소해 주는가. 그래서 QR코드는 책이나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홍보 같은 경우에도 QR코드를 해놓으시면 핸드폰 찍으시면 바로 그 홍보. 근데 그날 효과는 생각만큼 그렇게 퍼지진 않더라고요. 뭔가. 활용을 잘 해야죠. 풀코드는 안 발견했어요? 네. 찍어서 올려도 안 돼요. 특히 미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모든 게 그렇게 찍으시면 바로바로 퍼지게 되는 게 맞습니다. 재밌겠다. 재밌겠죠. 재밌겠죠. 그럼 업데이트 해야 되는 거야? 언니꺼 간다. 이거 업데이트 받아야 돼요? 네, 업데이트. 당장 그거 하도 오랫동안 안 하시고 그래도 알려도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야? 그거 쓰는 양을 물어보니까 분별으로 깠어야 됩니다. 분별으로 따르죠. 네, 분별 드라이브 깠어야 돼요. 아니요, 다시 업데이트 하셔서 그냥 무조건 네, 업데이트. 그 업데이트 거의 안 하셔서 그래요. 그럼 하얀 거 있을 거고 핸드폰에 따로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시면 안 돼요. 네, 플레이스토어. 아니, 그거 누르시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요. 아니, 세워보세요. 아니, 이거 하얀 거 안 들어가요.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생각하는 건 1분밖에 안 되는 구조하는 거예요. 저는 바로 그렇습니다. 아니, 그거 다시 안 돼요. 일단 읽혔어요. 열기인데? 네. 아, 됐어요. 바로 됐어요. 이거 드라이브로 했어요. 이 직업. 강하게. 뭐, 한키에서 궁금함이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드라이브. 한키요? 네. 컨트롤 큐 왕처럼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컨트롤 큐가 지금 안 된다고요? 손이 안 되고. 안 되고. HP 안 되고. 여기서 삼성 둘이 똑같이 삼성으로 한 대인 거 같아요. 선생님 뭐 나와요? 컨트롤 큐는? 아니, 이게 아니라. 저는 뭐, 뭐 검색하라고 두 개인 컨트롤 키고 누르면. 나? 뭐 검색하라고 누르면. 뭐야, 맞아요. 그 컴퓨터에. 아까 누르면 되게 좋아. 그러니까. 지금 세 번 이렇게. PC에 대해서 사전에서 검색할 단어. 그리고 항상 오실 때는 추석 체크를 항상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 시트에서 추석 체크를 항상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 저희가 공지를 많이 하긴 합니다. 정기적인 모임이 있어요. 네? 정기적인? 이게 정기적인 모임. 이거 정기적인 모임이에요. 네, 맞습니다. 두 시간 하셔야, 아까 말씀을 두 시간에서 얼마큼 하시냐는 건데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꾸준히 나게 그냥 생활처럼 계속 나오셔야, 그렇지. 바꿔 입는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 저희가 공지를 기본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우선 링크나우에 공지를 합니다. 링크나우에 공지를 여기고요. 공지 모임이라고 해서 여기
안으로 이렇게 모여서 링크 나오면 치킨 어떻게 링크 나와요. 컨트롤 시프트 알트 누르고 엔터. 네, 엔터. 네, 누르고 클럽으로 바로 이동. 보시면 우리가 링크나우에 공신하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에 공신하고요, 구글플러스에 공신하고요, 오버크믹스에 공신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게 다 해주시면 더 좋고요. 한 군데라도 꼭 신청을 해주시고 오신다 오시고요. 그리고 오실 때 여기 보면은 링크나우부터 여기 참가하기 전 가입하는 거 있습니다. 이걸 다 가입하고 오셔야 됩니다. 전번에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지금 하는 게 링크나우 공개하는 데가 그다음에 네. 링크나우 페이스북 구글 플러스 그다음에 오노프믹스 맨 마지막이 뭐예요? 오노프믹스 여기도 공개하고 아 오노프믹스 네. 그리고 또 하나 하는 게 이제 트윗단도 하는데요. 그게 가입 안 되고 있으신가 보다. 네? 오노프믹스는 모르다가 하는 건데? 아니, 오노프믹스가 아니라 링크나우 분비에 그룹이 이거는 새로 만들어진 거 이거? 분해된 이 세상 새로 만들어 거 이거 산업 링크나우 네 군데 공개하시니까 거기 다 좀 체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분비 그룹에 가입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시트에 여기 지금 안 채워 있는 분들은 다 채워주세요. 여기 뭐 블로그나 링크 나오 그런 비슷한 거 있죠. 링크 나오에서 갈 거 아니에요. 블로그장 활용 나오는 분비 분비. 그러면은 뭐 거기다가는 이런 걸 아 저기 거기다가는 실적 체크하셔도 되죠. 하나만. 그게 가입해야 옆에 그 탭들이 나오나봐요. 저는 기본 기능하고 동물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그거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실행 안 하셔도 돼요. 네. 하우스 세트인데 우리도 하우스 세트를 하면 되나? 네. 하우스 세트를 할 때. 네. 코리아 쪽 KR로 들어가셔서 하시면 거기 들어가서 그냥 세트인가요? 네, 거기 가시면 도구에서 함께 있거든요. 아, 도구에서? 네. 유튜브에서 다운로드 탭이요? 아, 그거 세차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따라. 괜찮아요? 아이고, 들어오는 시점 없는데? 네, 지금. 네. 네, 지금 이제 오늘까지는 제가 한키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주죠? 다음 주부터는 링크나우부터 쭉 할 겁니다. 다음 주부터 조금 그 아이덴티티, 내 프로필이나 이런 부분 다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 할 거니까요. 꾸준하게 나오셔서 좀 다 채웠으면 좋겠어요. 많이 알아가시고 실질적으로 회사하고 좀 업무하고 좀 적응시켜가지고 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주는 링크나우 프로필 채우기 및 그룹 만들기 그리고 인맥 만들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